자,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 영상은 제가 키워본 캐릭과 제 주변에 있는 아주 썩다 못해, 고여버리다 못해, 그냥 인간 그 부패물들의 어떤 의견을 빌려 말씀을 드린다는 점. 야, 이건 진짜 실플레이하는 고인물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정보예요. 1415까지 도움이 되는 하이퍼 익스프레스권을 줍니다. 그리고 더불어 점핑권도 줘요. 일단은 이 점핑권이랑 익스프레스권을 써서 키울 캐릭의 용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이야기할 거는 배럭이에요. 자, 님들 돈을 버는 캐릭이에요. 그러면은 뭐 하는 캐릭이겠어? 가성비가 좋은 캐릭. 돈이 조금 들어가도 성능이 잘 나오는 캐릭이겠죠? 멸레베? 하이퍼 익스프레스가 끝나는 시점인 1415 기준으로 거기서 성능이 잘 나오는 캐릭.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저는 개강추하는 게 처음에 인파입니다. 채술 같은 경우는 채술 5의 박세를 꽂아버림으로써 채술을 완성을 시켜버릴 수가 있고 상당히 좀 저렴합니다. 선생님 구독 그리고 감사합니다. 각인 세팅도 좀 자유롭게 갈 수가 있어요. 심지어 얘는 정읍을 꽂아도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해요. 그리고 성능 매우 좋아요. 매우. 충단을 가자니 1415대 충단 세팅을 하면은 뭐가 문제냐? 유물템을 세팅을 할수 없어서 치명률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충단은 개 욕심이다. 충단 세팅해가지고 치명 올릴 바에는 채술 가서 3, 4개 꽂는 게 이득이다. 채술에 그냥 원 안에 얘 눈에 뭐 정읍이나 뭐 기타 등등 뭐 기습이나 등등등등. 그리고 두 번째 배마입니다. 이 배마는 기본 기조가 일단 내공 연소라는 스킬이고 제 유튜브에 올라갔다시피 그 내공 연소 격전을 씀으로써 사이클을 맞춰야 돼. 그래서 신속을 1400을 주고 뭐 이런저런 게 있거든요. 얘는 산 5개 꽂아도 돼. 초심, 예둔, 원한, 범분, 저봐. 요거 진짜 개끝판왕 가성비거든요. 자, 이거 제 유튜브에 올라갔는데 이거 매혹 안 끼면 약하냐? 이거 진짜 셉니다. 요거 정말 세요. 이거 진짜 해본 사람 알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배마가 범분을 챙겨 버리잖아요. 초심에 범분 악셀을 사버리면 돼. 저반 말고 뭐 추천하냐고요? 뭐 기습? 기습은 근데 비쌀 것 같으니까 빼버리고. 범분이 핵심이. 아니면은 그냥 이거 빼버려도 돼요. 저반 빼버려도 돼. 돌대 필수 아니냐고요? 아, 돌대가 안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님들 배럭이잖아. 돈 벌려고 만든 캐릭에 돈쓸 거예요? 아니잖아. 돈을 한 푼이라도 아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빼고 싶으면 여기에 돌대를 넣어. 돌대를 넣어 차라리. 실제로 내가 1415 배마를 이런 식으로 키웠었어요. 지금 내 배마를. 범분 효율 좋습니다. 약 판다고 생각되시면 한번 약 먹어봐. 진짜 괜찮으니까. 잡사봐. 그리고 3. 워로드. 워로드 킹만 해. 사실 워로드는 끝까지 세팅을 할때 있어서도 악세가 직각 제외하고는 존내 싸. 이 워로드 1415대 국밥이에요, 국밥. 솔프리, 노가성비겠지? 그냥 파티 지원 넣으면 그냥 국밥이야. 당연히 전태 기준이지. 얘는 솔딜이 그렇게 흡족하진 않을 거예요. 언제 1415대? 왜? 1415대 돈안 쓴다는 기준은 보석 레벨도 낮고, 트포도 낮을 거야. 근데 얘가 왜 국밥이냐? 그냥 지원 넣으면 다 받아줘. 전태, 안상, 발이, 원한. 이렇게 가면 되고, 그리고 4. 유산슥, 그렇지. 유산슥 괜찮다. 유산슥. 놀랍게도, 실성능도 우세한데, 가성비 캐릭으로는 또 국밥이야, 이건 또. 그냥 유산에 돌대, 발이, 안상 넣으면 끝인데, 이거는 돈이 내야 나올 수가 없음. 이거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한테, 저 폐원 있는데 혹시 악세 있나요? 주세요, 좀 하면은, 아이고, 다 가져가셈. 이거기 때문에, 원한 넣어주면 좋지. 뭐 하나 빼? 그냥 뭐, 뭐뺄거 있나? 뭐, 안상? 뭐, 원한 넣어. 근데 내가 지금 님들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인파 뭐가 가성비냐, 배마 뭐가 가성비냐, 워로드 뭐가 가성비냐, 유산스 카우터 뭐가 가성비냐라고 저한테 열을 내면서 화내실 분들 보입니다. 누구? 이것들이 본캐인 사람들. 근데 이거는 1415 고정의 돈벌이 기계로 만들려는 세팅이기 때문에 싸다는 거예요. 아시죠? 다 고점 찍으면 비싼 건다 알아요, 여러분. 또 흥분하지 마시고. 5번 블래스터. 아, 또 블래스터 국밥 맞죠? 뭐얘 같은 경우에는 왜 국밥이 일단 얘가 단단해요. 그리고 각인 자체가 모든 걸 거의 아우르고 있다. 유저풀이 없어서 악세값이 비쌀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싸? 이유를 모르겠어. 원한, 화강, 예둔, 뭐 안상, 발이 등등등. 얘는 뭐 파티에서 걸러진다.
파티에서 뭐 선호된다 뭐 이 둘 다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약간 그 영화에 나오는 시민 1 그런 느낌. 이 캐릭의 단점은 뭐냐, 그냥 이펙트가 존나 화려해가지고 잘 안 보여요. 막 미폭 떨어지고 모폭 뭐 떨어지고 막 이러면 잘 안 보여. 5.5 창수. 그냥 극한의 성능. 도전 모드 지우 게임. 얘는 절정. 얘둔. 원한. 각성 저박. 등등등등등. 그냥. 그리고 유. 자, 서포트 들어갑니다. 서포트. 홀리. 하드. 자, 이거는 좀 말이 조심스러워요. 얘네는 왜 키우냐면은 뭐 무기를 강화를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그런 쓰레기 같은 마인드 때문이 아니라 파티가 정말 잘 됩니다. 얘네의 단점은 이제 푸마시라는 컨텐츠의 메인으로 딸고 가기에 좀 힘들다. 진짜 희생정신, 마음이 착하고 집안이 온화하며 그 건전한 품위를 갖고 그 멋진 어떤 젠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본캐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저 같은 사람은 못해요. 돈을 벌 것 같으면 상당히 추천 드립니다. 티오 때문에. 근데 기본 세팅은 해라. 보통 기본 세팅은 저 같은 경우는 특신이나 특신 1대1이나 신소 거의 몰빵? 부캐면은 세팅 추천드리고 밸런스 강화하세요. 그리고 각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절구나 천축이죠. 홀리로 따지면. 그리고 각성, 중각, 정읍 정도 꽂으시면 되는데 존나 쌉니다. 이거 비싸다고 하면 게임 접어야 돼. 이것도 많아, 솔직히 이것도 많아. 본인이 본캐야 좀 승련자면 중갑도 빼버려. 그냥 한 이 정도만 있어도 돼. 아니면 정읍을 빼고 중갑을 넣던지. 자, 일단 하지 말아야 될 캐릭. 그러면 1번 스커. 예. 중저점 딜뽑기 겁나 짜증남. 스커가 빛을 발하는 순간은 유물 세트부터입니다. 유물 세트. 그 전에는 빛이 발해져 있음. 자, 그냥 뭐 긴 이유 말 안 합니다. 그냥 딜뽑기 짜증나요. 자, 2. 아르카나. 너무 고평가돼 있음. 최소 운영자 카드 장난하다가 빚지고 만든 캐릭임. 이 새끼는 그냥 루인으로 가자. 그 황으로 가도 이때는 딜 안 나와요. 황 제로 가도 딜 안 나와. 자, 근데 아르카나만 하시는 분들 아니다. 네 세팅이 개 별로라서 그렇다. 왜 다른 캐릭도 똑같이 별로로 세팅하는데 이 새끼만 딜이 안 나오냐고. 나는 그게 궁금해. 왜 이 새끼는 재밌다는 황제 트리로 가면은 뜰 파기가 0이냐고. 모든 스킬이 사전 작업이야. 왜? 자, 다시 똑바로 들으세요. 자, 1415 중저점 아르카나를 말하는 겁니다. 고점에서 괜찮다는 거지 중저점 돈벌이 캐릭 아르카나는 개벌레입니다. 진짜 나 이거 황제 아르카나도 하고 황후 아르카나도 해봤어요. 다 해봤어. 보석 10렙도 꽂아보고 물론 빌렸지만 해봤는데 아 진짜 좀 안 나와 다. 그리고 또 뭐 있을까. 키우지 말아야 될 캐릭. 아니 솔직히 리퍼 같은 경우는 이거 좀 애매한 게 리퍼는 다른 건 괜찮은데 그냥 인구가 존나 많은 그래서 파티가 그냥 이게 문제야. 그냥 얘 마찬가지로 건술도 마찬가지 너무 많아요. 너무 얘네 전제가 뭡니까? 돈이 안 들어가야 되고 얘네 들어가는 시간이 쭉 적어야 돼. 파티 구하는데 한 세월이면 안 된다고. 맞잖아. 어? 그래서 얘는 좀 비추에 들어간다. 그리고 또 4번 디트 포함 스킬 툴 캐릭들. 사실 스킬 1, 2툴 캐릭으로 가는 애들이 있죠. 원툴 아니면 투트랙으로 가는 애들 뭐 디트같이 그 스킬 딜몰빵 해야 되는데 개수를 뻥튀기 시키려면 트포작이랑 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돈 들어가. 고기로도 마찬가지고 죽습은 포함 안 시키면 왜냐면은 죽습은 좀 논외로 그래도 자체 메인 스킬에 치명투포 달려있고 걔는 괜찮아. 그리고 잘 날라다녀 이 레벨 때도. 한 요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럼 나머지는요? 아,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냥 쏘쏘임. 자,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번 하이퍼 익스프레스와 점핑권. 돈 벌려고 키울 만한 캐릭, 추천하는 거 안 추천하는 캐릭입니다. 제발 돈 벌 거면 여기 있는 캐릭 하세요. 진짜 개운, 상쾌 그 자체 갓게임.
발탄 노말에서 이 캐릭터 걸으면 되냐고? 이걸 왜 걸러요? 걸지 마. 안 그래도 존나 힘든 캐릭 하고 있는데 좀 살려줘요. 왜 숨통을 끊어버리려고 그래? 뭐 언더테이커예요? 제발 그러지 마.